자, 4급이 배정한 자. 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구들 확 돌아올 회 마실 흡 일흥 발할 희. 그럼 먼저 구들 확부터 보겠습니다. 구들 확은 우선 돌석이 있겠습니다. 돌석 하나 둘셋넷 다섯.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 요것은 오를 혹이라고 한다 합니다. 오를 혹. 그래, 혹자가 이제 확으로 되면서 돌석에 의해 가지고 굳다 단단하다 해서 구들 확. 예전에는 확실할 확으로도 많이 읽었겠습니다. 자, 구들 확. 구들 확에 들어가는 낱말은 뭘까요? 그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구들 확. 확고하다. 정확하다. 그 다음에 확실하다. 또는 확신한다. 또는 확률이 얼마냐 할 때도 더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 오를 혹자는 쓸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 요렇게 쓰겠습니다. 그래 하나 둘셋 요렇게. 자, 그러고 요 오를 혹자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다른 한자 한개 만드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학 되겠습니다. 새 중에서 학학 그래 학학. 학의 목처럼 길게 늘려서 누구를 기다린다 할 때, 학수고대하다 할때 들어가겠습니다. 또는 군계이라, 닭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학한 마리가 있으면 아주 뛰어나겠습니다. 군계이라. 자, 이거는 학학, 이거는 구들화. 그럼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자, 돌아올 회. 소용돌이 치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를 한답니다. 하나, 둘,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넷 돌아올 회 빙빙빙빙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거 돌아올 회. 그래 요 글자 중에서 이제 요것도 있겠습니다. 요거는 돌회 하마 되겠습니다. 돌회. 그래 요것은 주로 윤회 하다 할때 들어갔습니다. 윤회 하다. 근데 이제 요것은 요 돌아올 회는 보통 회갑 있겠습니다. 회갑. 그래, 갑자 을축하면서 이렇게 되다가 이제 60번 다 돌고 이제 61번째 딱 돌아오면 다시 갑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회갑 또는 환갑 이런 데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는 낱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갑, 회전, 회답하다, 선회하다, 전자회로 등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 돌아올 회, 회갑이다. 요것은 돌회인데 요것은 윤회하다 되겠습니다. 요거는 윤회하다. 자, 다음 글자, 이제, 마실 흡. 마시려 하면 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입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요것은 이제 미칠 겁 되겠습니다. 앞 사람한테 뒤, 손이 미친 데서 미칠 겁. 그런데 기역은 히읗으로 잘 바뀌니까 흡.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입에 의해서, 그래, 마신다. 마실 흡. 그래, 들어가는 낱말 뭘까요? 흡수하다. 뭐, 흡입하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하다. 이때 호흡하다 할 때는 이것은 이제 숨 들이실 흡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숨 내실 호는, 그래, 부를 호자가 숨 내실 호가 돼가지고, 그래, 호흡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마실 흡은 들어가는 것이 이제 흡혈귀, 그래, 피를 빨아먹는 귀신, 그래, 흡혈귀 되겠습니다. 요 미칠 급자가 들어가는 것에는 등급급도 있고, 이제 물기를 급도 있겠습니다. 보통 초동급북 하면서 국어책에 좀 나오는 거, 그래. 나무할 초, 아이동, 물기를 급, 며느리 부. 그래, 초동급북. 자, 다음은 이제 일흥. 그래, 뭐, 나라가 아주 융성하게 된다든지, 뭐, 사업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누웠다가 다시 일어난다든지 할 때, 일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여기서 한 가지 동자가 여기서는 흥자로 소리가 났다고 보겠습니다. 그러고 요것은 이제 마주들여라고 한다 합니다. 그래서 손이 많이 있겠습니다. 요것도 손, 요것도 손, 요것도 손. 그래 손이 많이 있어서 무거운 것을 이제 들어 올리듯이 그렇게 일어난다 해서 이제 일흥. 그래. 일흥은 나라 같은 것이 이제 일어날 때도 흥 쓰고 사람이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래, 숙흥야매, 그래,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그래, 늦게 잘때 숙흥야매, 이런 말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 들어가는 낱말은 흥망, 뭐, 흥망성쇠, 흥미롭다, 또는
그래. 이 일흥에는 우리가 그래 놀부 흥부할 때 흥부도 이제 요 글자 쓴다 한답니다. 그래요 흥부. 거기에 박홍균 지음 거기 원리 한자에 보니까 그래 해서 해놓기를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크게 흥한 산에 이렇게 설명해 놓았네요. 자, 그다음에 흥미진진하다 할 때는 나루 진짜지만 이것은 넘칠진이라는 뜻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흥미가 흥치가 넘치고 넘치다 흥미진진. 그래, 요 일흥자와 비슷한 고른 글자 이제 더불여가 있겠습니다. 더불여, 멍와 더불어, 그래 여민동락,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다 할때 여민동락.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알희 보겠습니다. 발알희. 물론 술의 여자는 그래 술의 그자를 넘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술의 여, 그래, 여론이다. 또는 대동여지도다. 그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다음 글자, 발알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 이것은 수건근이고, 이것은 점괘 효 되겠습니다. 점괘 효. 그런데 요게 이제 사귈 효라고 이렇게 여기 많이 나와 있네요. 자, 하여튼, 요게 들어갔는데, 그래, 여기서는 점괘 같은 게 아니고, 여기서는 뭐, 옷감 같은 게 여러 좀 많이 있는 거, 그래, 옷감 같은 것이, 뭐랄까, 엮어져 있는 모습, 그런 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옛날에 이제 아주 드물고 귀했겠습니다. 그래서 요 글자가 드물희였는데, 이것이 드문 것은 사람들이 많이 바라니까, 발알희로 읽었고, 그래서 다시 드물희는 이제 배우화자를 넣어서 그래 여기 드물희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 발알희 들어가는 단말 뭘까요? 보통 희망하다 하면 되겠습니다. 희망하다 발알희 발알망. 물론 이제 드물희가 들어가는 것은 경제에서 희소성의 원리에 갈때 그래 또는 희한하다 갈때 드물희 드물함 희한하다. 자, 그러면 오늘 했는 거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들 확 돌아올 회, 마실 흡, 일흥, 발알 희. 그래, 잘했습니다.